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주일 만에 저희가 또 만났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셋이서 함께 한 가지 미션을 성공시켜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미션에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도전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나란 이렇게 물이 조금 든 물병을 한 바퀴 이상 돌려서 제대로 세우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는 네. 챌린지 도전을 한번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총 30번을 던져서 그 중에 성공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맛있는 걸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맛있는 걸 만약에 실패하면 너무 속상하니까 속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스스로에게 맛있는 걸 오늘 점심을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네. 목표는 자, 그럼 저희 박예수 전사님부터 한번 알겠습니다. 한 번씩 들어가서 해볼게요. 도전! 실패! 너무 이렇게 너무 대충 하시네. 아니에요, 열심히 합니다. 아! 실패! 나갔다. 아, 실패! 윤돌이냐고 실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패! 아니! 머리를 자꾸 돌리시고 자꾸 돌리시고 아니! 못 잡았어요. 다녀봐가지고 그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는 동네로 이사
발생하는 것도 힘든데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처음 가보는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조금 하나님한테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왜 저 모르는 땅 공항이에요? 저 거기 낯설고 힘들고 또 이사 청소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사 청소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유라 전사님이 아브라함을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얼마나 좋은 집을 주시려고. 얼마나 좋은 집을 주시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 저 거기 가 싫은데요? 아, 왜 그런 데 보내세요?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딸할 테니까 좋은 집 주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갔어요. 새로운 동네로 거침없이 도전! 도전! 하고서 달려왔어요. 우리가 도전해서 이거를 시도했는데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에 도전한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도전했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공할 것만 같은 일에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지도 모르는 일에 도전하는 것을 도전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 그 땅으로 가면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 땅으로 가면 좋은 집을 성공해 줄 거야. 그 땅으로 가면 너랑 친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가봐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도전! 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써니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어요. 써니 목사님 딸이랑 이렇게 있었는데 그 딸이 놀이동산을 갔대요. 근데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뛰어가서 놀고 저기 가서 뛰어가서 놀고 막 아빠하고 뭐 엄마하고 뭐 엄청 열심히 놀았대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고 또 써니 목사님 딸한테 물어봤대요. 너 왜 자꾸 놀다가 뒤를 돌아봐? 네? 아빠가 날 지켜보고 있나? 확인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놀아도 되지만 아빠가 보고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미아가 된 거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 절로 가! 라고 해서 하나님을 없어졌어. 이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모르는 땅으로 이사갈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금 코로나를 맞이한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또 벌써 여름이 돼가지고 여름방학을 또 맞이하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겨서 고민도 되고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즐거운 상황이 있어도 뭔가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은 힘을 내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잘 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잘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요. 돌아봐야겠고 도전! 하나님 챌린지 예! Yeah!